이제 이번에 이제 개성이 나옵니다. 이 시의 출연 보광 주해신이 성불 위력하사 보관 일체 주해신 중하고 이설 송원하사대 그때의 출연 보광 주해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모든 주해신 대중을 널리 살피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불가사의 대급회에 공양일체 제열애하사 보이공덕시 군생이실세 시고 단음체 무비로다. 불가사의한 대급동안 일체 모든 연예에게 공양하사 그 공덕을 중생들에게 널리 베풀었으니 그러므로 단정하고 엄숙함이 비길 데가 없네. 그 이제 부처님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제 아름답고 또 엄숙하고 단정하여서 뭐라고 말로는 이제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우리 상호는 아주 미묘한 상호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상을 이제 우리 조성할 때, 이 조성할 때나 또 불상을 뭐 그림으로 이제 그릴 때, 또 그것을 이제 그리는 사람이나 불상을 조성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재능을 아주 총 동원해갖고 정말로 정성스럽게 다 그렇게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직접 뭐 탱화 같은 걸 그리는 걸 이제 구경은 못 하셨겠지만은 정말로 탱화를 그리는 그런 분들을 한번 옆에서 그리는 거 보면요. 혼신의 힘을 다약합니다. 정말로 그게 아주 깊이 몰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훌륭한 어떤 그런 이제 그 그림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아름답게 그려놔야만 저것이 장엄이잖아요. 아주 아름답게 저는 그려놓고 해놔야만 우리 불자들은 거기에 이제 또 엎어져가지고 정성스럽게 이제 기도도 드리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일체 세간 개출련하시니 중생근욕 미부지하사 보이 홍선 대법회 하시니 차시견당 소흔오로다. 여러 세간에 다 출련하여 중생의 근기와 욕망을 모두 다 알고 그를 위해 큰 법회를 크게 베푸시니 이것은 불각의 금강당 주해신이 깨달은 바로다. 부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중생의 어떤 근기와 또 욕망에 따라 갖고 알맞은 법을 이제 그 설하시고 교화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중생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이제 높은 근기에 있는 분들한테는 높은 법문을 설해서 교화를 시키고 낮은 근기에 있는 사람한테는 낮은 어떤 법문에서 이제 교화를 시키고 이렇게 이제 해서 부처님께서는 일생 사업을 불교의 그 일반 그 대중들에게 그런 식으로 교화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평생 수행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이제 근기와 욕망을 다 알고 이런 이제 함으로 해가지고 중생에게 또 어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낱낱이 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일체 세간 중도사의 법운 대우 불가칙이라 소갈무궁 제공해하시니 차이구진 입법문이로다. 모든 세간 온갖 도사들의 법의 구름과 큰 비를 청량 못함이라 무궁한 고통 바다를 소멸하시니 부잡진구 주해시니 이 문에 들어갔네.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시해서 불교의 우리 오랜 어떤 역사에 나타난 성현들은 아주 무수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어떤 그 분들도 모두 이제 어떤 그 가르침을 또 받았고 또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그런 성현들의 가르침을 펼쳤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의 이제 불교가 이렇게 수천 년이 흘러도 유유히 전성이 되어 이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뭐 부처님 외에도 얼마나 많은 그 성현들이 있었습니까? 그 일례로 보면은 중국에는 그 이제 임제 선사라고 아주 정말로 앞전에 이제 황벽 스님이 선불교를 꽃을 피웠다 그러면은 임제 스님은 선불교에 이제 열매를 맺은 분이에요. 또 임제 스님이 또 황벽 스님의 이제 제자고 바로 밑에 이제 제자인데 정말로 임제 스님은 처음에 이제 황벽 스님 이제 회상에 이제 공부하러 들어가지고 3년을 이제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황벽 스님 밑에 들어가기 전에도 다른 곳에서 모든 경전을 공부를 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 하고 들어갔는데 3년을 공부를 해도 뭔가 자신한테 쌓이는 어떤 내공이랄까 그런 게 이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고민을 합니다. 이제 내가 여기서는 정말로 내가 수행 정진해도 내가 얻을 게 없구나. 그래서 다른 곳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그 황벽 스님 회상에 이제 그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목주 스님이라고 했어요. 그 이제 그분한테 스님 나는 여기서 여기하고 인연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이제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스님이 그러면 떠날 때 떠나더라도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황벽 스님 친근을 한번 해봤느냐 친견을 한번 해봤냐 그러니까 친견도 못 해봤다 이게 왜 친견을 안 했느냐 그러니까 친견 해가지고 내가 그분은 그 어른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나는 친견을 이제 안 해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목주 스님이 이제 임제 스님한테 시킵니다. 그러면 찾아가가지고 황벽 스님한테 가고 불법이 무엇인가 물어봐라.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그 말을 듣고 황벽 스님 이제 찾아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스님 저는 여기에 온 지가 이제 이렇게 3년이 되고 해서 이제 큰 스님한테 가르침을 받으려고 이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 불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면은 황벽 스님이 대답은 안 해주고 이건 문헌의 말도 약간 틀린데 몽둥이를 들고 이 임제 스님을 막 후려 두드려 패는 거예요. 어떤 데는 보면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다 하는 데가 있고, 그래갖고 그 두드려 패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임제 스님은 황벽 스님한테 그렇게 이제 흠뻑 두들겨 맞고 내려왔는 거예요. 그 내려갖고 이제 목주 스님을 만나니까 목주 스님이, 그래 찾아가니까 황벽 스님이 뭐라던 거 물으니까, 목주 스님이 시키는 대로 불법이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나 몽둥이로 나를 두들겨 패더라. 그러니까 이 목주 스님이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보라 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봐라. 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물으러 가는 거예요. 또 물어가서 가니까 또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 두 번 두들겨 맞고 내려왔는 거예요. 그 또 목주 스님이 또 물어보니까 또 두들겨 맞아 되게요. 그러니까 이제 임제 스님이 이제 나는 이제 아이고 막 도저히 안 되겠다 이어서 떠나야 되겠다 하니까. 그러면은 떠날 때 떠나더라도 한 번 더 가서 물어보고 간다고 인사를 하고 이제 그래 가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말 또 올라가고 또 물어보니까 또 두들고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재록에 이제 그 대의가 삼도 밟은 삼도 피딱 하는 말인데 세 번 물으러 갔다가 세 번 두들겨 맞았다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갖고 이제 내려와서 그래갖고 두들겨 내려왔는데 이제 정말로 나는 가야 되겠다.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래 뭐 목주선도 그러면 가야지. 그러면 가는데 마지막 인사하고 가라 이제. 어차피 그래도 3년이 났던 황교선님 밑에서 밥을 먹고 살았으니까 인사하고 가라 해서 이제 캐놔놓고 이 목주선님은 이 임재선님을 앞질러가지고 황교선님한테 먼저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저 스님이 이 회상을 떠나려고 하니까 큰 스님께서 저 스님이 어떤 앞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임제 스님이 올라가고 황교 스님 아이고 스님 이제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려고 이제 떠나는데 그러니까 황교 스님 어디 갈 데는 있느냐 이런 물어봤는 거예요. 뭐 딱히 갈 데도 없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한 군데 추천해 줄 테니까 거기를 한번 가봐라. 이제 그런데 거기가 이제 대우 스님이라고 이분도 아주 도가 높은 스님인데 어느 곳에 있는 대우 스님한테 찾아가 봐라.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또 이제 거기서 또 딱히 갈 데도 없으니까 거기서 가르치는 대우 스님한테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고 이제 인사를 하고 저는 이제 어느 이제 항백 스님 밑에서 이제 수행하다가 이렇게 이제 거기서 아무것도 얻지도 못하고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가르침을 받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우 스님이 항백 회상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배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불법이 무엇이냐고 물으러 갔다가 세 번 물으러 갔다가 세 번 다 죽도록 그들게 맞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 스님이 당장 이제 황백 스님은 임자 스님은 맥살을 탁 틀어지고, 야, 이 어린 오줌 쌀개야. 황백 스님이 그렇게 빼 사무치도록 쏙쏙들이 그 불법이 무엇인가 가르쳐 줬는데, 왜 배운 게 없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소리에 임자 스님이 탁 이제 깨우쳤습니다. 그걸 이제 깨우치니까, 임자 스님이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대우 스님한테, 항백 스님 그 불법 별거 아니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우 스님이, 이놈 봐라. 좀 전에는 날 찾아와서 항백 스님한테 두들겨 맞았다고 불평불만 하지만은, 뭐 항백 스님의 어떤 그 불법이 별거 아니라, 이러니까 이제, 임자 스님이 그 대우 스님을, 대우 스님은, 임자 스님은 맥살을 쥐고 있는데, 임자 스님은 대우 스님을 이제 꾸리려고 막 주먹을 세 번 집어가 봅니다. 그게 선문답이에요, 이게 이제. 세 번 집어가니까 대우 스님의 그 이제 임자 스님 목살을 잡은 걸 탁 나오면서 확 밀치면서, 니가 깨닫기는 여기 와서 깨달았지만은, 니는 공부는 그래도 황백 스님 산에 있었기 때문에, 너의 스승은 황백 스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황백 스님 밑으로 다시 가거라. 해서 이제, 이 양반은 항백 스님한테 다시 왔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임재력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임재력 공부를 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는 선문답에서. 그래서 이제, 선을 공부하시는 많은 사람들은 임재 스님을 어떻게 평을 하는가 하면은, 임재 이전에 임재 없고, 임재 이후에 임재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임재 스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선을 하시는 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임재 스님 밑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뛰어난 스님이고 우리나라의 그 어떤 큰 절 같은 데 비문에 가 보면은 비문에 떡 새긴 거 보면은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몇 대 법선이라 하는 거는 잘 안 적어도 나는 임재 스님의 그 몇 대 법선이라 하는 거는 꼭 적었습니다. 그. 그래서 그만큼 유명하신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스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 이전에 임재 없고 임재 이후에 임재 없다 하는 말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제 선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을 그렇게 이제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이제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제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또 이제 임재록도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임재록에는 정말로 어렵지만은 너무나 그 재미나는 어떤 그 실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공부하면 해볼 만한 것입니다. 일체 중생 번뇌부하야 유전 재치 수중권을 위기 개시 열애경 하시니 보수 궁신 입 참문이로다. 일체 중생들이 번뇌에 덮여서 여러 갈래에 흘러다니며 온갖 고통을 받거늘 그들을 위해 여러 열애의 경계를 열어 보이시니 항주파랑 주해신이 이 문에 들어갔네.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여러 갈래 하면 이제 육도를 말하잖아요. 이제 천상 인간 수라 아기 축생, 지옥, 이제 이게 육도가 이제 우리 육도를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얼굴을 하고도 지옥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아기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축생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수라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사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면은 정말로 그 사람이면서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놈은 인두껍을 쓰고 난 놈이라고 한 어떤 그런 말을 우리가 한 번씩 하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은 하는 행위는 어떤 정말로 짐승보다도 못한 어떤 그런 행위. 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일생 동안 고통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일생 동안 정말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 이 사람은 태어나갖고 없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없는 집에 태어났는데 내가 머리 따는 좀 좋으면 괜찮은데 머리까지 또 별로 안 좋아. 그렇다고 머리도 안 좋은 것 때문에 뒤에 줄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줄도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생은 고마 앞날이 흔하잖아요. 이 사람은 평생 있는 사람들은 평생을 사람 지옥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뒷배경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또 사람이 또 뭐 태어나긴 또 그대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행실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이거는 사람으로서도 못할 어떤 요새 보면은 그런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혈족을 뭐 살해를 하고 또 사람 뭐 살인을 뭐 정말로 하면서 한 해 반성도 없이 어떤 그런 사람들 이런 거는 짐승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짐승은 그래도 자기 동족은 잘 안 죽이잖아요. 짐승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동족들은 서로 간에 짐승들은 보호해가면서 하는데 사람이라고 태어나갖고 그 짐승보다 못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 어떤 그런 거라야 되지.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싸움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걸핏하면은 싸우려 그래요. 그건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 보고 아수라, 수라까지 산다 하잖아요. 이런 게 다 이제 어리석어서 이제 일어나는데 그리고 불교를 우리가 이제 믿는 불자들은 절대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불교를 믿는 불자들은 부처님의 선지식,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부처님 가르침대로만 살면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는데 부처님 가르침대로 안 살다 보니까 항상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그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어난사 급해 중에 수행재행 무유진하사 영절중생치 홍망하시니 보얼어차 능명이 비로다. 부처님이 헤아리기 어려운 급동안에 여러 행을 닦아서 끝이 없어서 중생들의 어리석음의 그물을 영원히 끊으시니 길상보월 주의시니 여기에 밝게 들어갔네. 부처님께서 오랜 동안 수행하고 또 고행하고 또 설법하고 이래 하신 것은 천번을 말해도 만번을 말하고 억만번을 말해도 다 이거 중생들의 어리석음 어떤 그런 것을 끊어내기 위한 그런 이제 수행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정말로 부지런히 이제 수행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취한 생각 즉 이제 어리석은 생각을 자꾸 밝은 생각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다음 생도 보장이 되고 이 생도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동물의 본능적으로 살아간다 하면은 앞이 없습니다. 그거는 항상 이 생이나 다음 생이나 똑같은 어떤 그런 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에 물론 살아가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불만족하지요.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업장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업이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고 업이 좋다 보니까 부잣집에 좋은 부모 밑에서 머리 좋게 태어나가지고 아주 줄도 좋은 줄을 잡아가지고 나오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내가 업이 중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가난한 집에 뭐 부모도 보살 것도 없고 줄도 없고 머리도 나쁘게 태어난 사람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반복을 안 하려 그러면은 정말로 부지런히 좋은 일 많이 하고 성과를 많이 쌓아가지고 지혜를 많이 이제 정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생에서도 보장이 되고 다음 생에도 이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불견 중생 상 공부하여 유전 생사 대해중 하시고 십피열의 무상도 하시니 용계 오해 생 헌열리로다. 부처님은 중생들이 늘 공포 속에서 생사의 큰 바다에서 흘러다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열애의 무상들을 보이시니 묘화 용계 주해신이 깨닫고 즐거워하네.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고통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어떤 극단적인 뭐 최후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사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참 고통스럽게 태어나지만은 정말로 죽는 것도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죽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항상 참 오늘 멀쩡하던 사람이 밤새 이제 어떤 자고 나니까 뭐 죽었더라. 아 그러면은 우리 그런 분들 보고 참 죽음뻑이 좋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그 어떤 공덕을 많이 쌓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죽지 않고 인간도를 못하면서 요즘 그 보면은 병원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뭐 반신분인간 돼갖고 누워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정말로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누워있는 그분도 고통이지만은 그분 주변에 있는 자식들이라든지 피부치들이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바로 그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생사의 어떤 그 고통의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생사의 어떤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생사의 꼭 어떤 고통을 극복하시려고 하면은 정말로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고 항상 어떤 입에서는 내 주력 기도가 어떤 하나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염성을 하면은요, 다 죽을 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거는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이런 죽음법까지도 내가 정말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또 사례 또 우리가 죽는다 하는 것도 그래요. 막 10년이고 20년 그래 누워 있으면서도 정작 그 사람들은 한테 하면은 말 입으로는 죽고 싶다 하지만 정작은 죽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그래서 우리 옛말에 가잖아요. 말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 하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겠지 여기.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고통은 안 당해야 돼요. 그걸 안 당하려고 하면은 이는 화엄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정말로 죽음복도 아주 잘 어떻게 그렇게 만날 것입니다. 재불경계 부사이여 법계 허공 평등상으로 능정 중생 치 홍망 하시니 여시지미 능선설리로다. 모든 부처님의 경계 생각할 수 없으며 법계와 허공계와 평등한 모양일세 중생들의 어리석음과 미혹의 그물을 깨끗이 하시니 이러한 것은 보지광미 주의신이 연설하셨네. 진리를 깨달은 우리 부처님의 경계는 정말로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어떤 우리가 그 경계를 항상 말할 때는 바다 해제가 되거든요. 해. 정말 바다 해제 그만큼 넓고 이제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제 부처님의 이제 그 경계는 법계와 같고 또 허공계와 같고 그래서 이제 불가사의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해놨습니다. 그 크나큰 경계는 모두 다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소멸해주기 위해서 그는 어떤 경계를 가지신 것입니다. 불안청정 부사이여 일체 경계 실해람하사 보시 중생 제 묘도하시니 차시 화강 심소로다. 부처님의 눈은 맑고 깨끗하기가 생각할 수 없으며 모든 경계를 빠짐없이 다 살피셔서 중생들에게 온갖 미묘한 진리를 널리 보이시니 이것은 묘염 화강 주해시니 마음에 깨달았네. 부처님의 이제 그 눈은 대단히 이제 우리가 뛰어나갔고 오한이라고 합니다. 그 오한이란 불안과 법안과 해안과 천안과 유관 이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오한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것은 유형이나 그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또 물질이나 정신이나 또 마음이나 깨달음의 세계나 또 미혹의 세계나 모두 빠짐없이 다 살펴서 다 안다는 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한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으로 이제 세상과 또 인생의 참다운 이치인 미묘한 어떤 길을 널리 다 보이신 것이 부처님인 것입니다. 마군 광대 무앙수를 일찰나 중 실체멸하사대 신무경동 난청량이여 금강묘계지 방편이로다. 마귀의 군대 광대하여 셀 수 없으나 한 찰나에 모두 다 깨뜨림이라 마음이 움직이지 않음을 청량받으니 금강묘계주해신의 방편이로다. 마귀란 불교에서는 이제 마장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마장 많이 들어보죠. 마장은 자신의 이제 마음 안에서 생긴 것도 있고 또 마음 밖에서 또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걸 냉정하게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 근본은 그 모두 자신의 마음에서 이제 그 마장이 다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찰나에. 또 모든 것이 다 소멸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장애가 장애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는 어떤 마장을 정말로 무수하게 겪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한번 내 마장이 한번 일어나면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또 그걸 또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뭐 들으는 마음의 어떤 괴로운 마장을 없애기 위해 갖고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마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그 마장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잠을 자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친구를 찾아다니면서 하소연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건 어떤 마장을 해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방법은 아주 그, 뭐랄까, 사소한 방법이고, 우리가 이런 마장을 해소를 하려고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보어 시방 연 묘음 하사. 기엄법계 미부주하시니 여시열의 삼매경을 해조음신소행처로다. 시방에 널리 묘음을 연설하사 그 소리 법계에 두루하나니 이와 같은 열의 삼매경계를 해조내음주해시니 행한곳일세. 그 열애의 이제 삼매란 곧 이제 그 경계고
또 곧 열애의 설법이며 열애의 이제 그 가르침입니다. 우리 오늘날 불교가 동서양에 널리 이제 뭐 퍼져가 있는 것은 다 열애의 어떤 삼매 경계의 힘인 것입니다. 뭐 우리가 과학이 발달한 나라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 같은 어떤 이런 나라의 이제 그 지식인들 과학자들은 그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 이런 경전을 한 번씩 접하고 나면은 그분들은 그냥 불교에 빠져들어 봅니다. 그거는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여러 언론 매체로 매체 같은 데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한 번씩 보는데 현재 과학으로서 부처님의 3000년 전에 설명해 놓은 것을 현재 과학이 지금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그때의 어떤 그 펼쳐 놓으신 걸 실행을 해 보이지를 못해서 그렇지. 벌써 이런 쪽으로는 지금 어떤 것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천문 같은 것도 봐도 그래요. 지금 천문은 뭐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 갖고 뭐 망원경 같은 거는 뭐 지름이 한 10m쯤 되는 그런 망원경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은 저 뭐 몇억 광년, 몇백 광년에 있는 그 어떤 별까지도 관찰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1광년 가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 햇빛이 빛을 쫙 비춰가지고 1년 가는 거리를 1광년 그러잖아요. 그러면 100광년 가면은요, 100년, 빛의 속도로 100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 별빛이 반짝반짝 우리 지역으로 보는 건요, 지금 보통 다 1억 광년이 넘는 어떤, 작게는 뭐 1광년부터 해갖고 많게는 뭐 수억 광년까지 먼 어떤 별빛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어떤 그런 게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경전에 부처님께서는 펼쳐놓은 거 보면은요. 물론, 부처님이 그런 어떤 별에 뭐 이 육신이 간 건 아니지만은 지금 과학자들이 한 보다도 훨씬 더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